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IMBTV 국제합상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합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디냐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식 원장입니다. 네, 피부 관리 전문가 이영식 원장님답게 피부가 너무 좋으십니다. 여기 어디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네, 서울부터 보면 여기가 상봉역이잖아요. 네. 상봉역 옆에 망우역이 있고 망우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망우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가는 양원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내역이 있어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있고 저기에 바로 경치선 갈매역, 별내역 중간에 멋진 로고가 IX타워가 있잖아요. 네, IX타워인데 지식산업센터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된 여기에 태릉 골프장. 여기 아파트가 만채에 들어선다는 그 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있고, 전철 두 개 노선 보셨잖아요. 경춘선이 있고, 잠실에서 갈매, 별내로 연결되는 별내역이 들어오고, GTX-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4호선 또 연결, 별내 북부역이. 8호선이 저기 잠실이에요. 잠실이죠. 그래서 그 위치에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빌딩인데 우리 원장님 이 빌딩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네, 환상적이에요. 이 땅이 9,400평이래요. 네, 엄청 큰 우리 원장님 이게 완전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지식산업. 아,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면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도 지식산업센터 이 갈매지구에 그 앞에 서영 아너시티 거기 투자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매력 있어요.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왜 부담이 없나요? 융자가 80% 되고 네. 내 돈 10%면 살 수 있어요. 왜 10%만 되죠? 아, 10%? 그것도 이제 뭐야 그게 이제 융자를 80%에다가 네.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저기 그 뭐지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세에서 또 10%가 들어오고 보증금이 들어오고 보증금 10%가 또 그리고 또 계약하고도 부가세를 또 많이 돌려받잖아요. 계약금의 네. 70%를 돌려받죠. 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이 9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대지가 자그마치 9,400평이래요. 어마어마한 차로 돌아도 한참 도는 시간이고 어마어마한 공원이 뭐 아주 네 여기 뒤에 이 근린공원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이렇게 근린공원이 있고 공원이 이렇게 있는 뒤에 이렇게 건물이 또 이렇게 건물 내 정원 공원이 세상에. 3계층이 있어요. 옥상에도 있고 중간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또 바로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 빌딩에 공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네,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 고속도로네요. 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여기 교통이 연결이 쉬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쪽에 오피스텔 건물이고 그러네요. 그죠? 오피스텔 네. 건물이고 저건 지식산업센터인데 보시다시피 1층에 공원 정원이 있고 중간층에 있고 또 옥상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그 이 빌딩은 중간 층마다 또 공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이분이 누구냐면 영어로 써 있는데 뭐냐면 퍼킨스. 예? 이분이 브래드 퍼킨스의 신인데 이분이 이 건물의 디자이너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이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가지고 한국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IX 타워를 곡선 디자인과 또 한국의 건축의 공예품에 붙여주는 그 곡선의 미학을 기하학으로 반영해서 스카이라인을 또 구성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저기 원장님 이렇게 보셨는데 보시기에 이 건물의 특성이 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하우스인데 IX 타워인데 우리 안에 가가지고 이, 네. 이 오피스 얼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 섹션 오피스 갤러리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원장님 여기 엄청 넓죠? 이야 여기가 한 30평 돼요? 이게 듣기로는 실평수가 27평이래요. 27평? 예, 27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모델로 이렇게 오피스가 있으면 그 회사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오피스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셨는데 아우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이 뒤에 네. 바로 이제 이 뒤가 아까 그 전 뒤가 뭐냐면 네네네 그 정원 그 공원이 있잖아요. 네. 공원하고 연결되는 게 다 보일 수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 너무 유리 빌딩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그런데 우리 이영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시게 됐죠? 저 이제 뭐 김혜성 이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 네. 거기를 이제 사게 됐는데 근데 제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 부동산 투자하면 공을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네, 거고 그 부담 없이 융자가 80% 되니까 네. 내 돈 10% 갖고 했어요. 계약금이 이게 뭐 부가세 환급 받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억짜리면 3천만 원이 계약금인데 네. 3천만 원에서 2천 몇백만 원이 또 부가세로 환급되잖아요. 네, 환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계약금 몇백 안 가지고 네, 3억짜리를 투자 분양한 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또 나중에 10% 내는 게 걱정인데 그 사무실에 들어오는 회사에서 보증금을 주잖아요. 몇천만 원 주기 때문에 하여튼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달리 그 건물가액의 10%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900만 원 은행 이자 넣어봐야 돈 없어요. 그리고 또 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자가 가장 네.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3%가 넘는데 이거는 맞아요. 2%대 초반 네. 비싸봐야 2.5% 미만 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큰 법인이 들어와서 네.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임대해 놓으면 오피스텔처럼 뭐 1년 살다 나가고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5년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그런 매력이 있다 네. 이거죠. 우리 이용식 원장님이 참 이 그 투자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네 이렇게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설명해 주셨는데 돈이 있으면 여기도 또 한 채 사고 싶죠. 오늘 보니까 진짜 사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네네. 마음에 들어. 이게 27평? 실평수가 27평. 실평수가? 이사님. 실평수 10평부터 15평. 아 다양하게 있네요. 네, 다양하게. 그러니까 만약 10평짜리라면 전용 10평이면 분양평수가 네. 20평. 20평이면 1억 5천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5천.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1억 거죠. 1억 5천이면 거기에 80% 융자 해주니까 뭐. 내 돈 10%만 가지면 사잖아. 그렇죠. 거기서도 또 부가세 환급받고. 맞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900만 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900만 원 있으면 돼요. 야, 네. 원장님 모시고서 또 이제 모델하우스 아까 그 모델 유닛이랄까? 네, 네.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네, 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사무실은 이 사무실 들어와서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얼마든지 그 본인이 알아서 꾸미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크고 또 개인 개인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태블릿 PC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은 정말로 저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고 미국의 도시만도 30개 도시를 가봤는데 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가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드물어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예, 건물이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님 이쪽은 지식산업센터죠. 네, 이쪽이 지식산업센터 여기는 있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그 기숙사라고. 기숙사라고 그러죠. 기숙사. 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면 기숙사하고 오피스텔하고 네. 차이가 나 있어요. 오피스텔은 네. 용자도 많이 안 되고 아. 예, 일반 오피스텔. 그럼 여기는 기숙사라도 좀 여기는 기숙사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하고 부대고 용자도 네. 좀 싸게 적용되는군요. 그래서 네. 차량 출입구 이렇게 돼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로다가 주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숙사고 그 일가구 이주택 이런 걸로 아,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기숙사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일가구 이주택 해당 안 되네요. 아 일반 오피스텔은 네 이게 근데 높아요. 그쪽보다 여기가 더 높아? 높죠. 높네. 자 원장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건물의 매력은 바로 뒤에 이렇게 근린공원이 있어요. 너무 멋있다. 근린공원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도저히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하는 그런 디자인하고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IX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님 여기는 지금 분양이 지금도 여기도 잘 되고 있는데 수익률도 여타 다른 지식산업단 못지않게 높죠. 아, 높죠. 네네네. 엄청 높네요. 네. 그리고 여기 승구가 좋아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아, 여기 복층을 꾸밀 수 있는 거죠 여기서요? 네, 예. 높죠. 복층으로 꾸밀 수 있죠. 자 원장님 여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성과 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데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곳이고요. 네. 아무리 봐도 너무 욕심나네. 이 주부들이 한 2-3천만 원만 있으면 네, 맞습니다. 네, 부담 없이 투자해놓고 2-3천만 원을 보통 투자해도 3-4천 원 다 있어요. 네. 여기 세 채우셨잖아요. 네, 새로 하나 시트 2-3천 원 투자해도 거기서 부가세를 돌려받잖아요. 네, 부가세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내 돈은 얼마? 한 9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월세가 1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니까 네. 네 매력 있는 거죠. 매력 있는 네. 투자처입니다. 세차하셨으니까 또 원장님도 여기 또 세차하시라고. 3천 하시라고는 여기보다 저선 안 되죠. 여기보다 5천 하시라고.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지식센터를 투자하신 분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실감나고 또 우리 원장님 발전하시고 이미 사두신 지식산업을 통해서 또 굉장히 7개 샀어요. 그러니까 7개 투자하셨어요.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주실 거로 네, 믿습니다. 아주 너무 아주 마음 편해요. 네. 네네네. 저는 겨우 4개 사셨는데 7개 사셨고 9개 사셨고 우리 원장님 우리 이상으로 9개 사셨잖아요. 4개밖에 없으셨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